제주시 본기획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구성훈이냐 이영호냐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작은 그런 부분은 떠나갔습니다. 네. 르카포와 KTF 매직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 정말 이번 경기만큼은 양 팀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에 환하게 웃을지, 그래서 이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이 떠나갈 것인지 확인해보지요. 드디어 에이스 결정전 맵이 열렸습니다. 맵은 콜로세움이고요. 먼저 구성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구성훈 선수는 11시 노란색 테란으로 경기를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빨간색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5시에 배치돼서 플레이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호 선수가 기분 좋아할 만한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 그 초반에 상대방이 노림수에 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일단은 자신이 어떤 준비를 빌드를 준비해 왔건 간에 초반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각선. 예, 그래도 뭐 구성훈 선수 역시 힘이 워낙 뭐 장사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서 양 선수 모두 힘이 강한,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좋은 전장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최근 들어서 그 말씀하셨던 초반에 무너지는 것들을 배제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안정감은 사실 뛰어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한판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명 단두대 승부. 그 승부에 걸맞게 대각선으로서 아주 뭐 장기전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제대로 된 힘싸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구성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진 서플이 아니라 일단 입구 지역에 배럿과 서플로 막아두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입구 지역에 서플을 짓게 되면 벌처의 생산 없이도 멀티를 무난하게 지킬 수 있고 탱크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구 지역에 배럿으로 막을 생각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 구성훈 선수의 움직임이었고, 바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이영호 선수의 건물 배치였어요. 이거 이영호 선수가 센터에 혹시나 있을 배럿과 그리고 아예 대각 정찰을 끝까지 가주면서 아예 상대방의 대각선에 있다라면 이번 경기 역시 이영호 선수가 배짱 부리는데요. 예, 노배럿 더블 들어갑니다. 네, 역시 SCV 언덕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이 경기에서 노배럿 더블 했기 때문에 과연 에이스 결정전에서 노배럿 더블 할 것인가 이런 예상을 했었더니 역시. 근데 상대가 대각선에 있다. 그렇죠. 이거 좋죠. 예, 아마 아무리 강심장이 이영호 선수라 하더라도 정찰을 가면서 발휘했을 겁니다. 제발 대각선에 있어라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 정찰을 가면서 상대방의 대각선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배럭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진 팩토리를 올리고 있구나라는 정보까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앞선 경기 두 번째 세트처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대각 정찰을 갔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는 대각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밑에 지역 혹은 가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찰에 있어서 혹시 여러 번 헤맬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단 7시 갔다가 5시 가게 되면 배럭이 완성이 돼 있어서 초반에 견제받을 것이 없어지고요. 예, 그리고 구성훈 선수가 배럭보다 가스를 먼저 들어갔었죠. 그만큼 멀티 타이밍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진 플레이로 가로 세로형 견제하는 그런 투팩토리 혹은 원팩 원스타를 준비해왔다면 일단 빌드상에서도 구성훈 선수는 조금 꼬이는 출발을 하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배럭 완성되자마자 여기다 서프는 짓지 않네요. 서프를 만약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더블 커맨드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투스타 바로 올라가는 구성훈 선수예요. 자,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와서 일단 정찰이 되겠는데요. 예, 지금 극단적인 투스타 포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구성훈 선수가 클로킹 레이스로 아예 입구를 정말 굳게 닫아놓고 아예 승부를 보는 빌드인데요. 만약 이영호 선수가 다른 여기서 스타 포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일단 자신 입구 막아주면서 도망을 갈 생각이고요. 예, 여기서 만약 투팩과 아모리 아카데미를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구성훈 선수는 정말 할 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레이스인데 그 레이스를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레이스 결정전이 주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할 수도 있어요. 자, 구성훈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날카로워져야겠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과연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 팩토리 이후에
예. 투팩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예, 투팩은 들어갔죠. 예, 투팩은 일단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모레까지 예, 아직은 건설하지 않았고요. 예. 일단 그래도 레이스 3기가 있고 마린 3기요. 마린 3기를 일단 꾸준히 더 생산해주면서 레이스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클로킹도 하지 않은 채 구성훈 선수의 이런 레이스 전략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얼처 컨트롤로 만약 예. 한두 개만 줄여준다고 한다면 구성훈 선수는 성공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벌처가 오, 한 개. 일단 레이스 두 개. 세 개까지. 와, 레이스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스가 출동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예. 많이 피해보겠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무리 올라갑니다. 아무리 반 정도밖에 안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찾아야 될 건 뭐 바로 아모리. 그렇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아모리 인근을 찾아서 예, 건물을 짓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자, 이호 선수 늦게 들켜야 됩니다. 아모리가. 자, 봤어요. 이제 레이스 봤어요. 아, 투스타 올라갔구나. 이제 생각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모리 이렇게 되면 아직 시간 좀 더 필요해요. 지으려면요. 지으려면 3기 이상 잡히거든요. 예, 일단 그래도 3기 정도 잡히는 건 피해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안 받아볼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모리는 좀 빨리 건설한 게 네. 상당히 높은 이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2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네. 자, 바로 2기 더 내려오고 있어요. 아모리 완성됐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멀티를 따라가면서 예, 멀티는 느리지만 예,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는 예,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자, 앞마당은 확실히 이용호 선수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그 앞마당 빨리 가져간 이용호 선수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구성 선수 그렇죠. 레이스가 더 활약해야 돼요. 앞뒤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토탈 7기 정도 이상 레이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아, 오늘 이용호 선수가 이 레이스 수면 시대인데요. 자, 그러나 드디어 골리앗 나왔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최대한 레이스의 빠른 기동성을 이용을 해서 예, 왔다 갔다 예, 정신없이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고 예, 일단 그러면서 구성훈 선수가 예, 멀티를 따라갔거든요. 자, 이제 구성훈 선수도 멀티를 돌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갖고 있는 레이스 구성훈 선수에게 일단 초반에 레이스가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상대한테는 골리앗 탱크 달고 가나. 그렇죠. 상대한테는 골리앗 강요하고요. 자기 자신은 팩토리 에드온 다 시켜가지고 온리 탱크로 막 가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영호 선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달망한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팩토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꾼 생산 그리고 투팩 유지 예, 그러면서 하나의 추가 멀티를 더 가져가는 판단도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빠른 멀티를 성공시킨 이영호 선수라서 예,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뒤질 게 전혀 없거든요. 네. 자, 이제 슬슬 이영호 선수도 정찰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만큼의 큰 타격이 아니었다면 이영호 선수가 지금부터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곳곳에 골리앗 배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이제 쉽게 레이스가 들어가서 활약하기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자, 팩토리 더 늘립니다. 이용호 4개까지 일단 팩토리를 4개까지 늘리긴 늘렸는데 이 팩토리 4개 늘린 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 언덕 지역에서 구성훈 선수가 미리 시즌 모드를 하게 되면 예, 두 번째 추가 멀티가 빠르고 이 지역은 지켜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구성훈 선수의 예, 빌드가 더욱더 조금씩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들어가는데요, 구성훈. 자, 이거 팩토리 짓고 있는 SCB 잡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타이밍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레이스 갖고 있는 거 일단 어느 정도 떨궈내는 데까지 성공했고 구성훈 레이스 추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예 팩토리 체제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예, 이영원 선수는 그렇다면 예, 가지고 있는 병력을 한번 활용을 해서 피해를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드랍십이 없는 이상 정면적 어느 지역을 노린다 하더라도 구성훈 선수가 막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은 늦더라도 멀티를 따라가 주면서 혹은 예, 스타포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스타포트로 올라가고 4팩토리에서 병력 짜내서 활용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멀티를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 쪽으로 가죠. 순서를 알아요. 이영호 선수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뻔히 압니다. 자, 추가 멀티 구성훈 선수가 빠르고 갖고 있는 병력으로는 사실 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훈 선수는 멀티가 하나 더 빨리 가져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유리해지느냐? 투 스카포트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투 에드온을 달고 드랍십을 확보하고
여기저기 휘두를 수 있는 키를 주게 된 게 바로 구성훈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중까지 예. 장악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예, 양 선수가 하나하나씩 예, 서로 유리한 점을 가지고 갔죠. 일단 구성훈 선수는 3가스가 돌아가게 되면 스타포트 두 개에서 지랍십 예, 정말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일단 이영호 선수는 그렇다라면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점은 센터 지역을 지키는 점. 네. 그래서 상대방이 드랍십으로 우회하기만 만들게 되면 공격 방향이 좀 제한되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이영호 선수를 멀티는 두 지역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하나 내주고 내가 두 개 더 먹으면 되지 하는 게 이영호 선수의 생각이라면 자, 그걸 지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이영호의 병력들이 구성훈 선수 진영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맵을 더 넓게 쓰는 건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정면적을 돌아서 구성훈 선수가 멋지게 뭐 이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몰래 이 스타포트 드랍십이 저 골리아과 탱크 사정거리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영호 선수는 스킨이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눈치를 채고 저 드랍십의 첫 번째 공격 의도를 끝게 정말 저지시키게 되면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럼요. 양 선수 모두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달라요. 자, 그런데 어찌 될건 드랍십이 움직여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이영호 선수 골리아까지 이렇게 시야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드랍십이 두 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기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네 기 이상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 병력도 드랍십과 함께 뚫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핵쓰는 수준이죠. 그만큼 타격이 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드랍십으로 흔들어줘야 정면 지역이 약할 때 일군 대동해서 정면을 뚫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이영호 선수는 자원적인 측면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랍십의 견제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구성훈 선수는 정면에 노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드랍십을 6개까지 찍었어요. 핵 수준의 뉴클리어 수준의 드랍십 한 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일단 넉대에 가득 실었어요. 자, 베럭스 시야에 베럭에 너무 정직하게 예? 이건 아주 큰 실수죠.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골렛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드랍십에다가 예, 이거 구성훈 선수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드랍십이 그리로 다니면 안 되죠. 너무나 정직하게 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구성훈 선수가 정확하게 쳐야 될 시간에 치지 못한 것도 있고 게다가 병력을 잃은 것도 있고 야, 이거 네. 이제는 이영호 선수의 손바닥 아니에요. 곧 있으면 터널까지 지어지게 될 경우에 앞으로의 경기 상황은 구성훈 선수와 르카포드 팀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예, 이제부터는 이 드랍 들켰어요. 아, 진짜 아니 맵 다 키고 합니까 이영호 선수는? 자, 이영호 선수의 감이죠. 왜냐하면 위쪽 지역으로 가다가 걸렸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면 야. 밑에 지역으로 올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킬이 뿌려지는 거예요. 찍었더니 거기 예쁘게 있네요. 일부러 뿌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시예요. 자신의 지금의 분위기를 멀티 스캔 많으니까 거기 있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스킬을 뿌렸는데 너 움직이지 마 어디 가지 마 하는 이영호 선수의 압박이에요. 구성훈 선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터렛을 질 때가 아니라 저 드랍십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시적으로 가는 길을 뚫어놔야 돼요. 예, 지금이라도 아예 큰 피해를 못 준다라면 지상으로 줄을 이어서 한시적 멀티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성훈 선수.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병력을 걷어내줘야죠.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아, 일단 근데 뒤쪽에 병력이 더 왔어요. 예, 정면에 뚫치는 방법으로 그리고 드랍십을 진짜 줍니다. 오히려 드랍십을 줄였어요. 두 개나 걷돌궜어요. 일단 그래도 갇혀있는 데는 예,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진 라인은 어느 정도 예, 이제 나와있는 점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고요. 이영호 선수가 그래도 왼쪽 오른쪽 지금 어느 정도는 조여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멀티도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영호 선수고요. 구성훈 선수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병력이 나눠있을 때 예, 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병력적인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구성훈 선수. 멀티가 지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병력으로 지금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왜냐? 구성훈 선수는 어쨌든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만 이영호 선수는 어디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 구성훈 선수가 중앙 진출, 즉 막혀있던 곳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리한 거는 뭡니까? 병력이 조금은 더 많아요, 구성훈 선수가. 네. 자, 그런데 네. 움직이면서 자, 이 병력 내려오는데요. 잡아먹고요. 네. 이 병력 잡아먹고요. 일단 구성훈 선수의 내려와요. 움직임이 예, 지금까지 운영은 거의 완벽합니다. 경쟁의 운영이 너무 좋아요. 드랍십으로 안 되니까 아, 힘으로도 나는 안 밀린다는 거죠, 구성훈 선수가. 자, 현재까지 업그레이드는 갔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병력의 수는 예, 구성훈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정면 지역에 한 번 더 힘을 줄 수도 있겠고, 아예 이거 본지 이 멀티 쪽을 지금 노리는데요. 아예 그냥 더 언덕 위쪽에 내려오면서 나머지 아니, 올려주고요. 도대체 이영호 선수의 병력이 왜 이렇게까지 부족한 거죠? 너무 지금 적은데요. 예. 자, 네, 이런 식으로 또 병력까지 해서 이거 어떻게든 내려오는 걸 막아야죠. 네, 그치, 라인만 그렇죠. 되면... 여기까지는 막았네요 일단. 하지만 치마병은 같이... 더 와요. 예, 그래도 또 이게 불안한 게 드랍십을 또 치러 날라서 다른 점을 노릴 수도 있고. 이야, 이거 상당히 좀 치열하네요. 예. 얼마나 절박하면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저런 포즈가 나옵니까? 그럼요. 이게 웬만해서 안 나오는 포즈예요. 네, 지금 어떤 경기인데요? 아. 네, 그리고 구성호 선수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죠. 가지고 있는 병력이 더 많은데요. 일단 이영호 선수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궁지에 좀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양팀 감독들 못 앉아 있죠. 자, 지금부터 약 2분 정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이영호 선수의 자원력을 구성호 선수가 병력으로 커버하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왔던 병력들을 일단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냈어요. 야,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이영호의 이거 잡아내. 드랍십 내려오다 드랍십 몇 킬을 잃은 건가요? 와, 이거 이영호 선수 1시 멀티와 지금 7시 가스 멀티 하나 돌려주면서 상대방 7시 멀티의 의도를 지금 끌어내고 이 탱크 다시 한번 수비 하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탱크 쪽으로 내려오긴 합니다만 전보다 훨씬 더 구성원의 병력이 약화됐어요. 그렇습니다. 3시 지역에서 미네랄 낙태고 이대로는 이 정도는 금방 뚝딱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이영호의 분위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멀티나, 그러니까 즉 미네랄이나 가스나 지금 구성훈 선수보다 이영호 선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미네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었고, 이렇게 되면 센터 지역을 조금 더 넓게 자리 잡은 것 같긴 하지만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영호 선수는 본진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도대체 커뮤니티센터 짓고 있는 데가 네 개 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병력 드랍십 3개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센터도 오히려 이영호 선수가 장악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나부로 이영호 선수도 드랍십이 지금 5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훈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한시적 깨고 한시적의 멀티 3군데를 자신의 어떻게 되는 간에 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한시적으로 드랍십 떨어지지만 이번에는 이영호 선수가 나가는 거죠. 병력 싸움은 안 돼요. 구성훈 선수가 너무 많이 힘에서 밀립니다. 오히려 초반에 먼저 드랍집을 썼던 구성훈 선수 이제는 드랍집에서 이영호에게 밀렸어요. 게다가 드랍집이 또다시 잡히면서 그래도 이영호 선수가 지금 불안한 부분은 멀티 지역이 있기는 한데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 7시 지역 때 병력을 보내게 되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멀티이기 때문에 멀티 한두 개 정도는 안정을 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요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구성훈 선수 스킬을 뿌려봤을 때 7시를 갈 만한 루트가 지상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1시 쪽도 노려볼 수 있는데 곳곳에 이영호 선수의 병력이 가로막고 있어요. 야, 또 그리고 이 탱크 4개와 골리앗 2개가 7시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구성훈 선수가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됩니다. 내려오면서 두드려봤는데 자, 이 정도 이거 어떡하죠? 일단 내려오면서 보다 더 큰 영역을 확보해야 돼요, 구성훈 선수는. 자, 구성훈 선수한테 필요한 건 지금 가스 멀티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영호 선수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7시는 이제 미네랄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비 병력이 없다라는 것. 예, 구성훈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이쪽 치게 되면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있습니다, 이영호 선수. 자, 곳곳에 지금 한시 쪽도 그렇고 역시 계속 타격을 입어요. 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한시 8만큼 봤거든요. 그런데 이곳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9시 그리고 또 7시에서 또 가스를 파고 있기 때문에 가스 부족을 느끼는 거는 이영호 선수가 아니라 구성훈 선수예요. 그렇죠. 이 멀티가 깨지더라도 이미 멀티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고, 그래도 구성훈 선수가 남은 희망을 잡기 위해서는 저쪽 라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이제는 7시에 이쪽 멀티까지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굳히게 모드로 들어가는 게임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성훈 선수는 지금 한시를 저지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야 되고요. 스캡 뿌리고 가야죠. 스캡 뿌리고 구성훈 선수가 빼야 돼요. 자, 탱크 수가 부족해요. 자,
자, 이러면 여기도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구성훈 선수한테 필요한 거는 위쪽 지역을 전부 다 자기 자신 걸로 만들어서 가스머티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결국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남아 있습니다. 반반 싸움 해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도 지금 상당히 구성훈 선수가 맵을 넓게 넓게 장을 잘해주면서 멀티는 늦지만 예, 전체적인 전황은 구성훈 선수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스멀티, 가스 지금 궁핍 궁핍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가스멀티 하나 정도는 추가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구성훈 선수가 그렇게 멀티 늘리면서 안정화시킬 때까지 이영호 선수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도 지금 드랍십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위쪽 지역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진출 병력 끊어먹든지 아니면 어느 한 곳 마무리를 저어주는 그런 타격이 필요하는 거죠. 역시 구성훈 선수에 개입하면 게스트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12시 멀티를 모두 다 안정화만 시키게 되면 딱히 불리할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영호 선수는 가지고 있던 드랍십으로 한시 지역에 치명적인 멀티핑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 지역 즉 2시 언덕 지역에 터렛 도배되게 되면 구성훈 선수 역시 경기가 할만해집니다. 그럼요. 반발 싸움하면서 지키고 시간 끌면 결국은 자원도 극복이 되는 거고요. 자, 가만 놔둘 이영호 선수는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병력 저쪽에 빠지니까 이 지역을 한번 크게 한번 노려보는데요. 아예 쭉 밀고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네, 맞아요. 자, 이거 들어오는 판단이 야, 이거 썩 좋지 않았나 본데요. 공개적으로 가면 이영호 선수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게다가 공삼업으로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와, 이 병력이 한시 멀티를 아예 절제하게 되면 앞으로의 자원 차이를 구성훈 선수가 극복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역시 구성훈 선수도 이영호의 멀티를 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핵심 멀티 쪽으로 이영호의 병력끼리 들이닥치고 있어요. 자, 승부를 여기저기 두 군데 다 들어가, 예, 동시에 들어가요. 결정을 짓는 양마양 고이스가 한시는 완성도 못 지켰고, 자, 두 군데를 동시에 날려버리는 그렇죠. 지금 맞을 만큼 맞아줬다라는 이영호의 판단인데요. 셋이 미네랄 멀티 안 캐도 되는 거죠. 하지만 구성호 선수의 때 지역 멀티는 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 두 군데 날려버리게 되면 구성훈 선수는 힘이 쪽 빠져요. 그렇죠. 게다가 가스도 너무나 부족을 한데 안중에 있는 병력으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자원이 넉넉해서 지금 고진에 있는 병력만으로도 무난하게 막아요.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 돌을 던지는 병력들이에요. 마지막 돌을 던지는데 이게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거는 앉아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이영호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삼업이에요, 공삼업. 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참지 좋지 않지만 이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인가요? 야, KTF 르카프에게 내내 팀전에서 5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영호 선수가 그 연패를 끊어주기 직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년 2개월, 거의 14개월 만에 르카프 오즈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네. KTF 매직에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덕의 CJ 폭격과 함께 이제 구성훈 선수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탱크 하나 걷어내면 그 뒤쪽에 더 많은 탱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성훈 선수의 표정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럼요. 이제 패배는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직감하는 상황. 팩토리 6개 중에 3개만 불이 들어오고 아, 구성훈 선수 4연패에 빠졌던 르카프 오즈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 오늘까지 4연패란 말이죠. 아, 세기를 받는 드랍 병력들까지 완전히 예. 압도적으로 이영호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이겼다 이거죠. 이영호 선수의 눈매는 얼굴 표정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올라가서 기지하다라는 거예요. KTF 매직엔스 정말 어려운 고비 넘고 넘어서 결국 마무리는 이영호가 해줍니다. 르카프 오즈를 끌어내렸어요. 예, 못 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크게 드립니다. 아, 진짜 오늘은요. 네. 오늘은 이영호 선수 앞선 패배를 서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패하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하게 되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요. 구성훈 선수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서 팀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구성훈 선수 결국은 이영호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팀도 결국 따라서 순위가 내려가고 말았어요. 네, 그렇죠. 야, 구정원 선수 초반 분위기 괜찮게 이끌었었는데 그 드랍십이 들키면서 결국 이영호 선수에게 네,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참 이영호의 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4승 1위 이영호 17승까지 찍으면서 KT 매직에이스가 3대2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네요. 자, 그러나 르카포즈 비록 순위가 5위로 추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아직 남은 경기 두 경기 있습니다. 두 경기 다 잡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포기할 단계가 절대 아니고요. 일단 르카포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정말 힘들게 싸웠습니다. 르카포즈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남은 경기에 대해 더 힘을 실어야겠고요. 자, 그리고 KTF 매직엔스 진짜 첫 번째 세트부터 시작해서 정명호 선수가 해준 것이 오늘 정말 컸고 거기에 팀플레이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거기에 에이스 결정전 이영호까지 이게 KTF 매직엔스의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켜보시는 분들도 가장 재미있는 승패로 네, 정말 치열한 경기 끝에 KTF 매직엔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5경기까지 정말 치열한 네,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승부를 네, 펼쳤네요. 네, 오늘 르카포즈와 KTF 매직엔스의 한 세트 세트 오늘 전체적인 경기가 정말 주옥과 같은 경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신났고요. 멋졌습니다.